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들이 민주당의 정책 제안을 하는 뉴 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 2차 시리즈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김성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영입된 인사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입 이제 1호로 영입이 되셨는데요. 환경, 기후위기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내셨고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박선원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천문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이시고 민주당 대전 유성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신 황정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시고 영입이 이제 9호로 영입이 되신 공영훈 현대자동차 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전 교사연맹 사무차장이시고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백승아 인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직속의 청년위원장 일자리 전문가로 영입이 되신 신용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미래 문제, 특히 미래 전략 문제 전문가이시죠. 카이스트 교수이시고 미래 전략대학원 교수이신 차지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기로 한 저는 민생경제연문가로 영입이 된 10호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뉴 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는 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들이 민주당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시리즈인데요. 인재들이 저번 주에 전부 다 영입이 됐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가지고 첫 번째 행사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듣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지난 월요일 날 그 1차 시리즈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 제안을 다섯 가지를 민주당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R&D 예산이 축소돼서 그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축소, 감축된 R&D 예산을 복구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R&D 예산이 감축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하고 또 하나는 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아리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미국에 있어서의 구글, 애플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거래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100%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 100%를 상대방 기업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등 상당히 규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런 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의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고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아리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책 제안이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한 미래성장위원회 같은 것들을 민주당에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으로 박지혜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R&D 예산과 관련해서 황정아 박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저희 영입 인재들이 민주당에 제안하는 정책 시리즈 첫 번째로 R&D 예산 회복 그리고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올해 R&D 예산이 4조 6천억 원이나 급작스럽게 삭감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되면 연구의 진행뿐 아니라 연구원들의 생계에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되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되돌리기는 힘들고 두뇌가 없어진 R&D는 두고두고 우리 국가에 피해를 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의 공백 기간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024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R&D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총 R&D 예산 65% 이상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6월 말까지라도 연구개발 현장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있었던 이런 졸속적인 즉각적인 편성이 사전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향후 국가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R&D 예산에 대해서 사전 계획과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개정 혹은 신규 법안 제정 등을 통해서 행정부의 직권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심 제도 PBS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PBS 제도로 인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단기 연구과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보장할 수 있는 성과 생산과 국가 R&D 과제에서 요구하는 성공 기준 충족에만 매몰되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연구자들의 동기부여 및 우수인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적 연구 도전을 장려하고 그리고 출연연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확정적,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 자율 R&D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R&D 예산 체계를 개선해서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들, 지역의 연구소들의 생태계, 연구개발 생태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 거점 지역 연구소 그리고 지방 R&D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할 때 연구개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맞춤형 민관학 공동협력 인재 육성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국가 R&D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적인 방향으로 재정되기를 제안합니다. 이번과 같이 급작스러운 R&D 예산 삭감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R&D 혁신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추격형 R&D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선도적인 R&D 이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성장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녹색 기술, 디지털 기술, 우주 항공 기술 등 혁신 기술 등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R&D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성 제고를 위해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R&D 거버넌스 및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정부출연연구원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원의 역할 강화 그리고 기능 재고 방안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아리백 정책과 관련해서 이를 다시 구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특별법 추진 등과 관련해서 박지혜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상징되는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흐름은 기후위기 대응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의 필요 조건으로 부상한 현실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의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해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요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뒤에 엎고 국제적으로 규범화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국경 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법,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 비재무정보 보고지침과 같은 기후공시 의무화가 주요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흐름은 분명합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855조 원으로 원전 투자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아리베 확산과 같은 그러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주요 제조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들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TSMC가 2040년까지 아리베 달성을 선언했는데요.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에 대한 접속료 인하 그리고 인허가 확대 조치를 통해서 해당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힘의 기후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 기후 공약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의 태자도 찾아볼 수 없는 탈태양광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후퇴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겠다는 것에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리백 이행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붕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촉진하고 신속한 해상풍력 발전의 추진을 위해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이나 철도, 도로 등 여러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조치들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설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어서 지역별로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거기에 여러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집적하도록 하는 클러스트 전략들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함께 이런 지역 아리베 클러스트 같은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현대자동차 사장님 출신의 공영훈 인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대에 역행하는 메가 서울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 아리백 클러스터 정책을 제안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혁신과 글로벌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선 앞으로는 수출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서 다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현대자동차도 모두 10개 나라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 검토해 본 결과 어느 나라부터 가장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확보할 수 있나 전환할 수 있는가 평가를 해보니까 10개 나라 중에 한국이 꼴찌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임원한테 물어보니까 삼성전자도 10여 개 나라에 공장이 있는데 그 전환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측정을 해보니까 삼성전자도 한국이 꼴찌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든 물건을 제품을 해외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해외로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넓은 지방에 그 R&D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해외 안 나가도 되도록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혁신 기업, 수출 기업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힘이 주장한 메가 서울 정책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통만 배가시키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R&D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혁신 기업과 결합시키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도 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님께서 보충적인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선원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인천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해서 R200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등 수도권에서도 혁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고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R200 3단 없이는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천의 검단, 서구 같은 지역에서는 R200 인증 지역 분산 에너지 특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된 에너지는 전기는 인근 테크노밸리에 공급해서 첨단 산업이 유치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주문을 받으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반도체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산업단지 자체 면적의 30%를 R200 3단 R200 3단 에너지 생산 기지로 지정해서 수도권에서도 있는 땅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R200 전진 기지를 만드는 클러스터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예, 과거에는 20년, 30년 걸리던 미래가 2년이면 3년이면 바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민주당 내에 이런 미래 성장에 대해서 대비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들을 제안하는 내용을 차지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은 미래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미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내에 가칭 미래성장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R&D 예산과 정책, 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해외 관련 산업과 정책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정책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성장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 에너지정책, 혁신성장 등 많은 분야에서 연기빈재들을 들어오셨습니다. 이러한 영입인재들과 그리고 민주당 내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과 미래 혁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전문성과 관련 학자, 기업, 시민단체들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미래 성장위원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R&D 예산 축소는 미래를 죽이는 일이고 R200과 같은 정책의 더딘 적용은 우리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해버리는 일입니다. 미래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지속 가능하게 성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처음 시작으로서 미래성장위원회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적인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로 영입되신 백승아 인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길러내온 많은 인재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본인의 연구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떠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R&D 예산을 반드시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이 길러낸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도 국내에서 마음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전문가이신 신용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R&D 예산 확충, R200 혁신 정책 정착을 통한 사항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했던 R&D 예산 반드시 확충하시기를 촉구하고
민주당과 함께 이런 정책들이 잘 정착돼서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미래 성장 사다리를 놔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영입되신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뉴 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 3차는 내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